서울의 첫 만남신입니다. 태권! 레디! 액션! 헤이! 컨트리걸! 뭐야? 지금 우리 씹힌 거야? 어?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야? 야! 야! 니네 청구석에서는 친구 신고하고 찌르면 포상금 줬냐? 어? 친구 협박해서 그림 제작시킨 건 잘한 거야? 그래서 입사하고 대학 가면 떳떳해? 와, 아주 상큼하게 놀았구나, 너. 야, 꽉 잡아. 아! 내가 인간 얼굴 그어버릴 거니까. 그냥!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네 당장 그만두지 못해? 선생님 모셔올까? 야. 너 모네 아니었으면 내가 그냥 가자. 머리가 다 젖었네. 죽겠다. 나 도와줬다고 너까지 괴롭히면 어떡해. 쟤들은 나 못 건드려. 구하기 힘든 아이템들로 입 막아버리면 돼. 우리 친구 할까? 지금 장난해? 어디서 예쁜 척이야? 여우처럼 간사하게 속여먹는 거잖아! 가짜 표정 짓지 말고 하던 대로 해. 네가 제일 잘하는 거!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다시 가겠습니다. 테이크 투! 레디! 액션! 죽겠다. 고마워. 우리 친구 할까? 가! 이거 싫어야! 지연은 얘기가 아니라고! 공주놀이가 하고 싶으면 계약금 토해내고 당장 때려쳐! 저거 우리 얘기 맞지? 그냥 딱 난 줄. 표정이랑 대사까지 보고 쓴 것처럼 똑같아. 그럼요. 택시리. 오늘 어딨어? 한문에. 연애야, 감독님이 너 찾고 난리 났어. 오늘 잡아. 니들 짓이지. 니들이 감독한테 읊어준 거지? 이거 우리밖에 모르는 얘기잖아. 뭔 소리야. 우린 네가 안 보여줘서 대본도 못 봤잖아. 진짜 우리 얘기 맞아? 우리 과거 다 털린 거야? 묻는 말이나 대답해. 니들이 아니면 감독이 어떻게 알고 그런 신을 써? 아, 내가 아무리 빙신이라도 내가 한 짓을 슬슬 볼 만큼 미친년은 아니거든. 야, 한 번에. 너야말로 제대로 대답해. 학교에서 애 낳은 것도 맞지? 그래놓고 방담이한테 홀라당 뒤집어 씌운 거 맞지? 그치? 헛소리 하지 마. 나 그런 적 없어. 이거 어디까지나 영화야, 픽션이라고. 모네야, 우리한테 솔직해도 돼. 그래야 우리가 도울 거 아니야. 어? 야, 돕긴 누굴 도와. 내가 살인자를 왜 해? 뭐? 살인자? 그러는 니들은 얼마나 답답한데. 감히 왕따 시키고 물 먹이고 일진 짓한 게 누군데. 내가 살인자면 니들도 살인 동조자야. 나랑 맞짱 깔 자신 있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줘? 내 덕에 누렸던 것들 한 방에 다 뺏어줄까? 니네 집, 니네 차, 회원권 전부 다!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버러지처럼 살기 싫으면 닥치고 들이써. 모네 씨 피부가 왜 그리 곱나 했더니 비결이 따로 있었네요? 열심히 관리해야죠, 프로인데. 프로라고 하기엔 연기가 한참 딸리던데. 보라도 관리한다니 다행이네요. 하긴 돈 받은 값은 해야죠. 해당 2억짜리 대배우인데. 그만 나가주시죠. 잠을 좀 설쳤더니 피곤하네요.
입한국에 잠이 오면 그게 인간인가? 최소한의 양심이란 건 있나 보지? 뭐야, 당신? 나한테 왜 이래? 글쎄, 내가 누굴까? 주도권 싸움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나랑? 이 한모네랑 그깟 상 몇 개 받았다고 대감독이나 된 줄 아나 본데. 내 눈에 아직 너의 손이야. 내가 자르겠다고 하면 너 바로 아웃이야. 어떻게, 이 영화 엎어버릴까? 얼마든지. 너 아니어도 나이스하고 연기 좋은 배우는 널렸어. 걸핏하면 감독 바꿔라, 대본 바꿔라, 다른 배역 캐스팅까지 간섭하고. 영화 20도에 스텝들 벌 세우면서 2시간 지각은 기본. 하루 5신 이상은 안 찍겠다, 첫 신 마지막 신도 빼라. 뭔가 갑질로 유명하던데 나한텐 그런 거 안 통해. 연기 못하면 끝이야. 그러니 쓸데없는 짓에 힘 빼지 말고 연기 연습이나 똑바로 해. 무슨 헛소리야! 내가 담이었다면 이렇게 널 죽였을 거야. 담이 대신이라고 생각해! 너! 너! 이거 왜! 억울할 거 없지? 난 받은 대로 돌려주는 성격이라서. 왜 가만 있어? 쳐봐! 싫어하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늘씨, 연기 아주 좋았어요. 지금 이대로만 감정 잡아주면 돼요. 오늘 촬영 기대되는데요. 모네씨 잘 서포트해줘요. 왕유진씨, 김수현씨. 아, 고생하셨습니다. 뭐야, 연기였어? 난 또 심장 터지는 줄. 야, 근데 감독의 우리 이름 어떻게 알지? 나 인사한 적 없는데.